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날, 두둥 광고 영상입니다. 마녀와 야수의 가게에 도움이 되는 광고. 가끔 이렇게 광고 영상을 한 번씩 찍고 이렇게 좀 짭짤해져야지 또 마녀가 좋아하더라고요. 오늘은 레이저 체열기를 갖고 왔습니다. 레이저 체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같은 회사 제품인데 많이 달라진 신제품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예전 제품은 사이즈가 좀 크고 레이저 총 모양이었죠. 그래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신나버렸는데요. 오늘은 좀 작아진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보면 박스 안에 사용법만 나와 있는 설명서가 있고요. 하나는 이제 제품 설명, 부품에 대해서,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정규 설명서가 있고요. 본 제품 파우치에 들어있어요. 제가 쓰는 이 글루코나비 파우치도 뭐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모 모양이라서 좀더커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대보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. 이 충전할 때 쓰이는 충전 잭, 마이크로 5핀 이렇게 돼 있는 모양. 이게 전용 잭인데 이걸로 충전을 해야지 오래 쓸수 있다고 해요. 레이저 보호 캡, 이거는 예전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본 물건 핸드레일 라이트 많이 작아졌죠. 근데 손잡이가 없어요. 파우치에는 이렇게 핸드레일 라이트를 여기다 꽂고 혈당기, 시험지 이렇게 꼽아서 쓸수 있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. 제품 외관을 보면 길이는 한 17cm, 8cm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프트 클립들 그리고 일반 체열기 이런 거에 비교하면 크긴 하죠.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중량은 113g. 가볍죠? 113g이면. 그립감은 배드민턴 라켓 느낌이랄까? 휴대성이 더 좋아지긴 했죠. 예전 거 생각하면. 이거 레이저 총 같은 거 갖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. 한번 완충을 하면 2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. 25회. 하루에 25번 이상 잴 일은 없겠죠. 저도 영상 찍는 날그 정도까지 찍을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제품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. 맨 위에 슛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고, 그리고 그 밑에 길쭉한 버튼이 있는데, 여기 보면 위쪽에는 차지라고 나와 있고, 램프가 세 개가 있어요. 그리고 밑에 레벨이라고 나와 있고, 밑에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. 파워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띠리릭 소리가 나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.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켰을 때는 이 파란 불빛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. 이 레벨을 누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서 1단, 2단, 3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. 최초에는 1단으로 맞춰져 있어서 사용자에 맞춰서 2단, 3단으로 조절해서 하시죠. 그리고 그 위에 차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충전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 차지 버튼을 우선 누르고 충전되는 동안 이렇게 불빛이 두루룩 두루룩 하다가 충전이 다 되면 소리가 나요. 그때 슛 버튼을 누르면 툭 하는 거죠. 상단에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. 전기 충격기처럼 지익 하는 그런 것처럼 할수 있으면 재밌긴 할 텐데, 조금만 넣으면 요거를 전기 충격기 구멍에 맞춰서 꼽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이 부분이 손에 닿는 거예요. 1은 어린이 유아용이고, 레벨 2가 유아도 쓸수 있고, 그리고 성인도 쓸수 있고, 그리고 3이 이제 손가락 좀 두꺼운 성인 남성용이랄까요? 대부분은 한이 정도면 괜찮으시지 않을까? 한번 실험해 볼까요? 차지를 누릅니다. 가볍게 한 번만 누르면 돼요. 그럼 불빛이 꼬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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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거예요. 다 차고 준비가 되면 소리가 나요. 삑삑삑 소리가 날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옆부분, 손가락의 옆부분. 아, 그렇네요. 안 아프긴 안 아팠는데 피가 잘안 나와. 어쩌면 저는 손 피부가 두꺼운 성인에 속하는 모양인데요. 저는 손이 워낙에 고와서 2단으로 해도 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이 캡은 한번 쓰면 버리고 다시 또새 거를 써야 돼요. 이번엔 레벨 3으로 다시 해야겠는데요.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여기다가 손을 대면 사용 준비해야 되는데, 그때 슛을 그럼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네요. 딱 혈당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. 아, 근데 계속 나오네. 따끔하긴 해요. 완전 안 아픈 건 아니에요. 따끔하긴 해요. 그러면 이 정도면 일반 체열기로 몇 정도 수준인가 한번 해볼까요? 아유, 3.5는 아프다. 그러면 다시 일반 체열기로 했을 땐
3 정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소프트 클릭스로 한번 봐볼까요? 우선 4번으로 먼저 가볼까요? 일반 체력이 할 때는 꾹 누르면서 하고 있어요. 살짝 눌렀을 때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아프거든요. 이렇게 꾹 누르고 아! 아파 이씨. 소프트 클릭스도 아프구만. 안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아프긴 아프네. 3단계. 피는 잘 나오네. 소프트 클릭스로는 3.5 정도, 그 일반 체열기로는 3 정도, 그 정도로 아픈 것 같아요. 이 최고 강도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꺼지네요 자동으로. 레벨 2를 한번 봐볼게요. 꺼. 슈. 이건 진짜 안 아프네. 피도 잘 나오고. 그러면 1단계를 한번 해볼까요? 1단계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오고. 그렇습니다. 이런 진짜 애기 살에다가 나 하는 분데요. 저 레벨 1로는 성인의 피부를 뚫지 못하네요. 레벨 1은 레벨 2나 레벨 3을 추천드리는데 나쁘지 않은데요. 진짜로 뾰족한 바늘에 대해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진짜 체열할 때마다 막 그 엄청난 공포와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할 수도 있겠다 싶고. 이 레이저 체열기를 지금 닥다몰에서 팔고 있어요. 닥다몰에서 24만 9천 원에 팔고 있거든요. 동네 가입되어 있는 이렇게 당뇨인 클럽이잖아요. 그 당뇨인 클럽에서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혈당 재일 때 그때 이렇게 으스대면서 아유 니들 아직도 그런 거 써 이렇게 탁 할 수도 있고 좋은 소품이 될 수 있겠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라메디텍에서 새롭게 출시된 핸디레일 라이트를 소개해 드렸고요. 닥다몰에서 새롭게 출시했다고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동네 당뇨 모임에서 자랑할 거 없으시고 막 그랬던 분들이잖아요. 그랬던 분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. 광고주 감사합니다. 나중에는 진짜 뭐 요만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레이저로? 과학의 발전이 참. 나중에 이만한 레이저 총도 나올 것 같아. 뿅뿅뿅. 그렇네. 진짜 나오겠지.